셋 21 듣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52였습니다. 1번. 22번의 정답은 상담 2번이었습니다. 22번의 정답은 2번. 자, 23번. 보안경입니다. 번에러 레코딩 마스나이코티오. 정답은 1번. 23번의 정답은 1번. 자, 24번. 자, 수박이 무겁지요. 무거운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걸어보자 걸은 거 천이 걸은 거 보였다 보니 예, 매로 썼다 봉이로 어느 보였구마 대리에 다녀봤자. 예스도 꾸락까니짜잉. 이제 4번 떴습니다. 그렇죠. 24번의 정답은 4번. 25번. 요 짜잉 깨호 어지르 요 우 조레러 찻잔 먼저 찻잔. 25번의 정답은 1번. 25번의 정답은 1번. 자, 26번. 예한짜이 꺼 항호. 이제 엉그레지만 비치 번처. 해변입니다. 26번의 정답은 1번. 해변입니다. 자, 27번. 요, 핫, 누더이차니. 떼살리오짜이 손을 씻고 있습니다. 27번의 정답은 3번. 28번. 식빵. 껍디처. 예. 요짜잉 조각 번네 썼다 쩔라웅쳐 떼서일래 2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놀이터 벗자허를 내 켈레타운천이 놀이터짜잉 꽝쳐. 예, 놀이터짜잉 예양 혼이 예, 자르는 법. 4번 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유스토 스타디움짜잉 이제 경기장 번쳐 옆에 체험하천이 레슬리 29번 정답은 4번. 30번. 네. 리스닝 마. 어디 가세요? 꽝자는 저 순화했고. 레슬리 요 짜로 떠르머데 아우너 석근에 석보에 본다 우지꾸렸자니 액 넘버. 에, 커피 에커 피우너 라이. 뭐 떨러? 이제 카페. 자더이추 번들 거. 30번의 정답은 1번. 31번 브루슬레소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꾼데스파타 아우누버요? 데서일레 뭐 요데스파타 아이엥 아우 저바시터 밀레쿠라짜이 3번. 31번의 정답은 3번. 3번 파키스탄바터 아이엥. 자, 32번 브루슬레번에 여보세요? 거기 한국인력지원센터지요? 예. 헬로 대한 한국인력지원센터 호니 디스퍼치 아우너 석근의 우지꾸라 자이 예. 4번 호 깨머더 띠용키 맞네고 31번의 정답은 4번. 33번 브루슬레 소데 저녁에 약속 있어요? 사지마 뿌라티까 쳐 예. 디스퍼치 아우너 석근의 꾸라 자이 예. 두이 넘버 호. 예, 회식 호.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 34번. 프루슬레번에 누가 휴대폰을 두고 갔네요. 꺼서일레 휴대폰 초래러 자누버요. 데스퍼치 아우너 석근에 꾸라짜이 짜로 왔다 오르머데 액 넘버. 제 거예요. 메로 훙. 요짜이 밀죠. 34번 정답은 1번. 35번. 머일랄레 번에 아저 모선 대리람으로 쳐 데스퍼치 아우너 석근의 꾸라짜이 3번 디코 사짜이 서파쳐. 36번 머일랄레 소대 5월 15일은 무슨 날인가요? 메이 번드러따리짜이 꾼 딘호 브루슬레 접합디에 티처스 데이 호 테서일레 5월 15일 번에러 번호 골라기 2번. 3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브루슬레 번에 닭가슴살 600g 주세요. 이제 쿠크로코 브레스트 브레스트 고박 처서의 그람 디누호 번내고 머일랄레 호 예양처 3880원입니다.
딘 허자르 아세 아시 원호 넘네고 돼요. 대세 정답은 32번. 37번의 정답은 2번. 자, 38번. 멀라짱이 뿌르슬라이께 거르더이 쳐. 마네러 소디에 고쳐. 띠양 헤른다길이 머일랄레 지운지 디우서 서머의 처번에 멀라이 머더 디는 운척이 디스버치 뿌르슬레 오 아저짱이 얼리 풀섭쳐 떨어깨 꼴라기호 디스슬레 머일랄레 번에 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미영씨가 출장 나가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네요. 예, 예, 책장 이제 북케이스 쉘프 밀라노 벌처 또는 미영질레 비즈니스트 거에러 깡그레 만체 꼬미처 데셀레 이게 머덧 마그더이 장이 데셀레 38번의 정답은 1번 부탁입니다. 자 39번 브루스자의 예수 비담아 깨 거르는 저 예. 브루슬레 번에 네 가족들이랑 강원도 해수욕장에 다녀오려고요. 버리발시터 강원도 비치마 거에러 아웅추 아웅추 자운추 언네코호니 데셀레 버리바리코 트리 걸쳐 39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0번 끼너 요 깡거르네 러가운의 루가 러가운을 벌쳐 네. 태양 꾸라까니마 헤른다끼리 머일랄레 번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작업복을 안 익으면 약품에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되다 탈라하니군우 얼터후니 대서일레 40번의 정답은 2번 예, 찰라 수락체 거르는 골라기 오. 이것으로 셋 21 듣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